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달아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진짜로. 많이 추워졌고 또 예. 추고되는 차량도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이제 저번에 그 중고차 이제 네. 세팅해서 판매하는 전시차. 거, 전시차 해서 이제 판매가 돼서 이렇게 또 이제 한번 또 계속되니까.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요거는 뭐 심플한데 사실. 한 1,000만 원 한 중반대. 중반대. 중반대 이제 그 앞에 이제 시동 배터리까지. 아, 다 포함해서 안에 있는 거 차까지 다 포함해서. 뭐 세금, 뭐 개별 소비세, 멀티 시트 안에 이제 인테리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해서 한 1,000만 원 중반대부터 전기 들어가 있는 거는 한 2,000만 원. 2,000, 루프탑은 한 2,000 중반대. 그렇게 이제 한세 분류로 정도 세블러네요.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뭐 트리밍까지 다 하네.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뭐 세팅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무시동도 달려 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저기 스위치 저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있고. 배터리는 이거는? 배터리는 이제 그 시동 배터리. 아, 시동. 뭐 충분하니까 1박 2일 이런 시동 거를. 배터리면 그게 그 일반 우리 그 자동차. 인산철 시동 아, 배터리. 인산철 시동. 그러니까 되지. 그죠? 아,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뭐 1박 2일 원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또 주행하면 또 자가 또 충전이 그렇죠. 자가 되니까. 충전 되니까.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깔끔한 컨셉.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일리카가 아닌 이제 세컨카 세컨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멀티시트 올라가 있습니다. 멀티시트 올라가 그다음에 있고, 유튜브바닥, 유튜브바닥, 전체 유튜브바닥 돼 전체 있고, 뭐 유튜브바닥 방진방음이나 이런 것도 돼 기본적으로 다돼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 커튼까지 싹돼 있고, 트리밍,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단한 수납. 수납, 좌우, 전기 시설을 뭐 장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선반. 아,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티막 그리 막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또 연식이 조금 오래됐어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또 테이블도 있고 딱 이렇게 내외장 이렇게 보면 깔끔해요. 보니까 여기 차도 뭐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제 딱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또 이쪽에 앉으셔도 돼요. 좋네. 12인승 뭐 그러네. 12인승이다 보니까 이쪽에 앉으셔도 되고 또 마주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멀티 시트를 넣어서 이제 뭐 침대 변환이라든가 시트도 되고 예 침대도 되고 이건 이제 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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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조 변경 캠핑카로 저희가 허가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오셔서 이제 차량 상태라든가 물론 뭐 요즘 뭐 되게 이렇게 뭐 저렴하게들 또 많이 하잖아요. 전기 같은 거 그렇죠. 다 가성비 넣어서 좋게. 뭐 1,000만 원 초반 뭐 중반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들 하는데 일단 뭐 저희는 또 저희 컨셉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해서 이렇게 나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결과 해서 뭐 여러 대가 판매가 됐어요. 아까 예전에 막쭉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로테이션이 아, 된 거고, 바뀐 거고. 해서 이제 뭐 여러 대 전시차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싹도 회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트리밍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밝은 이제 크림 요거는 이제 화이트? 회색에 이제 뭐 화이트, 화이트 칼라. 그렇게 하고 회색 포인트. 저번에 이제 저쪽에 있던 전체 이제 회색으로 돼 있던 거, 아, 그것도 또 계약이 돼가지고 기업에서 나갔고. 오셔서 이제 동영상 이게 찍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상의해서 이제 또 그걸로 해서 외관 한번 보시면 외관도 뭐 깔끔하네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다 관리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또 10만 또 키로수는 10만.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딱 10만. 10만 10만. 아니면 10만 초반대 초반대. 뭐 이렇게 해갖고 있는 거라서 물론 뭐 연식 좋은 것도 아까 이제 이런 차들도 우리가 있고. 17년식 18년식 더뉴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또 데일리카를 또 세컨카를 또 많이들 찾아서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가성비 좋게. 놓고요. 또 이제 데일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작업을 하는 차량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되는 대로 또 이렇게 근데 또 가격이 17년식 아니면 더뉴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막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또이 세컨카들 이렇게 이런 이제 유형으로 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이것도 뭐 무시동 히터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시동 배터리를
인산철을 바꿔서 전기를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네. 배가 폐하니까 1박 2일 정도, 무시동만 쓴다 그러면 며칠 정도 쓰고요. 어, 예. 해서 아주 뭐 유용하게 일단은 겨울이다 보니까 무시동이 타는 다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또 갖고 있는 또 파워뱅크라도 있을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스타렉스 이제 뭐 추운 데다 사용하면 방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시동 배터리 인산철 좋죠. 예, 해서 또 다시 또 리턴 기능이 또 있는 거니까 어, 방전제 방전이 됐어요. 완전히 방전됐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또 리턴이 다시 또 돼요. 한번 충전이 이제, 되는 예, 거죠. 튀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으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과하게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런 또 이런 버전도 좋다. 네, 버전도 뭐 알차고 그다음에 또 깔끔하고 깔끔하고 시설 다 돼 예, 있고. 예. 아, 요거는 뭐 또 또 연락이 또 많이 또 오시겠네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야 뭐 이번 주인가 한 다음 주에 이렇게 출고 이제 대기 중에 있고요. 판매된 거고.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검사 맞고 예, 이제 정비 잠깐 뭐 볼 게 있어서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또 요쪽에서 요쪽 차도 아마 이렇게 네.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또 바깥에 또 대기하고 있는 차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구나. 뭐 항상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예, 이렇게 또 여러 대의 차량 또 이렇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꼭 이 차가 아니더라도 아, 난 이런 컨셉으로 할 거야. 이게 뭐 되게 다양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밖에 또 세우는 차도 전시 마음에 들면 사시는 거고. 예, 예, 예. 번유도 뭐 있고, 자륜도 있고. 자륜도 예, 있고. 예, 여러 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한테 또 의뢰 주시면 아. 저희가 또 금액대별로 네. 또 설계를 해드리고. 아.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아직 출고되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컨셉으로 깔끔한 컨셉으로 예. 예. 이렇게 또 출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아. 거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항상 넓어져서 네. 그리고 사장님이 또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또 봐주시니까 또 이제 뭐 관리 아니면은 뭐 도움 그런 거 이제 정보 네. 이런 거를 또 드리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진짜 전문가 딱 해갖고 의뢰자 의뢰하신 분까지 네 명에서 움직입니다. 네 명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단체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주고받고 또 타던 차도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 예, 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좀 높은 가격으로 받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드리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둑어둑해져서 아저씨가 쌀쌀해졌는데 맞아요. 예, 하여튼 고생 너무 많으시고. 네. 또 추운 겨울 또 잘 나기 위해서 따뜻한 또 네. 차박 시스템을 잘 또 이게 또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주시 일을 네. 바라면서 네. 오늘 어떻게 또 늦었는데 네 어이구 나 힘들어 지금 막 눈보라 지금 막 날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 예, 안 나가봐가지고 모르겠네. 예, 예. 아무튼 뭐 건강 주의하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네. 찾아뵙는 거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 또 기대하면서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